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김정일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살리기냐, 경제 살리기냐, 조국 부활이냐, 민생 부활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현재 총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집권 여당 민주당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이다.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보의 가치 이런 것도 없다고 봅니다. 정말 수많은 정권과 정당을 보았지만 이렇게 후한무치한 정권과 정당은 처음 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닙니다. 김대중의 민주당도 아니고 노무현의 민주당도 아니고 그리고 김근태의 민주당도 아닙니다. 김대중의 서민도 없고 노무현의 원칙도 없고 김근태의 민주도 없는 가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오로지 키워드는 조국 살리기, 이것이 여당 총선 전략 키워드라고 보입니다. 조국 부활 세력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어제 동작을 찾아와서 저에게 온갖 독서를 하고 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저는 그 대표적 인물이라고 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마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아이폰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저한테 우리 당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싸움뿐이다 뭐 이런 말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불의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저항했고 막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50cm에 육박하는 정당 투표용지, 어디가 어느 정당인지도 모르는 채 혼란스러워하는 유권자, 이 서로 자기가 위성 비례정당이라고 우기는 이런 총극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거 저희가 막아야만 했었습니다. 또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정권 나팔수 방송인 MBC와 짜고 지금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7월 공수처만 만들면 자신들의 그 소위 저희가 이야기하는 친문 비리 게이트 모두 묶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고 조국도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작년 내내 이런 정말 오만한 정권, 이런 자신들 밥그릇 챙기고 기득권 챙기는 정권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옳았다는 것, 국민들께서 아마 선거법 앞에서, 선거제도 앞에서 정말 절절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국민들 밥그릇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 밥그릇, 세만 관심 있는 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됩니다. 결국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올 세계적인 대공황과 함께 올 대한민국의 경제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국민들 밥그릇을 챙겨줄 미래통합당을 선택함으로써 저희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갈 선거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거의 승리의 중심에는 바로 서울의 선거 승리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서울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보다도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큰 애정과 애국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울 지역의 현명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미래통합당에게 많은 지지해 주실 거라고 믿으며 저희 서울 승리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